속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세 번째 흰색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며, 두 번째 흰색 무지개가 떴을 때는 흰색 무지개가 뜨면 대지진이 발생한다던데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으나, 세 번째마저 흰색의 무지개가 뜬 현재는 일본 열도 전체가 정말 무슨 일이 나려고 이런 이상한 징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아침에 일본 나가노현에서 흰색 무지개가 뜨고, 같은 날 21일 오후에는 후쿠시마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도 후쿠시마현에서 하얀 무지개가 뜨고, 그 며칠 후에 대만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일에는 이번에는 홋카이도에서 하얀 무지개가 떴습니다. 희한한 것은 10월 21일부터 나가노, 후쿠시마, 홋카이도 이세 곳에서 현재까지 세 번의 흰색 무지개가 떴고, 이세 곳의 지역에서 그 후에 모두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10월 21일 후쿠시마에서 규모 5.1의 강진, 11월 6일 나가노현에서 남부에서 규모 2.7, 그 다음에 같은 날, 어제 11월 6일 홋카이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곳 모두 세 번의 흰색 무지개가 뜬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려되는 지진이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관동 지역, 특히 지바현에서 규모 5.0을 포함한 분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생 중인 지바현의 분발 지진은 작년에 도쿄에서 발생했던 진도 5강의 진원지와 가깝기 때문에 수도 직하 지진을 포함하여 대지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대지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지진은 대부분 겨울에서 봄의 시기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2년 연속 발생 중인 규모 7 이상의 후쿠시마의 강진도 2월과 3월, 즉 겨울에서 봄의 시기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7일은 이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절기인 입동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주로 발생했던 시기인 겨울과 봄의 시기에 대지진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내일 11월 8일 화요일에는 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1시간 25분가량 개기월식이 이어져서 한국에서 붉게 변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4년 보름달이 뜨기 전이 사이클론 트레이시가 호주 북부 다윈을 휩쓰는가 하면,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대의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고,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역시 보름달이 뜨기 직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도 보름달이 뜨기 직전에 발생을 하였으며, 당시의 지진은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이래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칠레 지진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일본 방제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이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에 이 방아쇠 역할을, 이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